안녕. 네, 지금 오네요. 마지막 공연. 지금 이제 스케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샵에서 나와서 가는 길인데 마지막이라 그런지 좀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또 아무튼 이렇게 이동하는 차 안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또 현장 가서 보자고요. 또 마지막이니까 우리 앨리스 얼른 봐요. 아니다, 짝이들이었지. 짝이들도 좀 이따 봐요. 안녕. 우리 그냥 결혼하면 안 될까? 돈은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이 세상만 내가 눈 감는 날까지만 날 사랑한다 말해주라. 아, 제가 또 오늘 오네요 마지막 공연으로 이렇게 리허설 무대를 보여드리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또 마지막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오묘한 감정이 드는데요. 또 우리 짝이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또 같이 자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이따 끝낼 때쯤이면 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좀 아쉬운 마지막 저희 오네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만나자고요. 미니 퀴즈 정답은 12번입니다. 뽀뽀.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세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오네요 이제 마지막 공연을 이제 하러 지금 아침부터 이제 스케줄을 하고 지금 샵에 다녀와서 수정을 받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네, 이제 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캠을 켰어요. 제가 또 3회 공연이었는데 되게 평일에 한번 이제 저번 주 수요일 그리고 주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뭔가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많이 섭섭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준비를 그만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왜냐면 첫 번째 공연 때는 너무 많이 떨었었고 해가지고 오늘은 가는 길이 예, 떨리는 마음보다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조금 더 많이 큰 이제 출근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네요에서 라디오 하는 마지막 날이다. 뭔가 다른 날 보면 많이 섭섭하다. 매일까지 행복해보니까 이 고민 끝에 답이 나왔다. 이번 퇴근을 편사해달라. 편집할 준비를 하고 내 시간도 잘 달려고 매일매일 공간을 위해 많은 시간을 노력했다는 것 같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작게 빛을 내볼까봐. 안 돼요, 그럼 하지 마요. 그만 좀 하셔야 된다고. 그만 좀 하세요. 아, 여러분도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세준입니다. 오늘이 이제 오네어의 이제 마지막 공연 날이 왔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소극장은 이제 많이 와봤지만 소극장이 실제로 무대를 쓰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정말 많이 갖고 왔고 다 보인다는 게 이 무대에 올라와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정말 많이 떨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저 뒷분 그리고 여기를 다 가득 메울 수 있을까라는 떨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오늘 또 마지막 날이긴 해도 아무래도 이제는 거의 적응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리허설 때도 웃으면서 편하게 잘했던 것 같고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앨리스 분들이랑 또 주니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끝이라니 많이 아쉽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온웨어에 와주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좀 알아주세요. 알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알아주시고요. 네, 항상 건강하고 따뜻하게 입고 밥 맛있게 먹고 가볼게요.